안녕하세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합창 전문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나래입니다. 저희의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뤘는지,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상 브이로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는 것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이래요.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기 위해서 일상을 촬영하기보다는 제 삶에 원동력을 주기 위해,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발전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유튜브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먼저 짧게 2021년도를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 목표를 계획하고 도전하면서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결과를 떠나서 후회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 가장 잘한 것은 제가 성악과로 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창지휘과로 석사 과정에 합격하여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합창단을 이끌고 일을 병행하면서 독일 음대 입학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합창지휘과 입학시험은 노래 부르기, 피아노 치기, 노래 부르면서 피아노 치기, 지휘하기, 시창 청음, 그리고 인터뷰, 음대 학생들을 합창 연습시키기 등 여러 부분들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꼭 하고 싶고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열정으로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고 한달 후에는 첫 번째 학기가 끝이 납니다. 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만 하다가 저를 위해서 배우고 투자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학업을 통해서 채울 수 있어서 참 보람 있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어서 기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고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도 많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배우고 싶은 게 있으셨다거나 도전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시다면 결과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과 입을 떠나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세요. 도전해보고 시도해보세요.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두렵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고 귀찮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큰 성취감과 뿌듯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은 2022년 1월 11일이고요. 이번 주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일상을 촬영해 보려 해요. 이번 주 계획은요. 1월 22일과 28일 도르트문트와 에네르베 주에서 열릴 어린이와 청소년 중창대회 준비를 제자들과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내일은 영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과 다음 공연을 위해서 회의가 있고, 목요일은 에센인데 공부를 하러 가요. 이번 주는 또 교수님께, 그리고 동료들에게 어떤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에는요, 6시에 기상을 해서 기도하기, 운동하기, 책 읽기, 독일어 체아인스 자격증을 위한 과외 받기, 일기 쓰기 등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저도 몰랐던 저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 발전될 저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는 오디오북을 듣고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한국 책을 읽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서 표현해 주시고요. 다음 브이로그를 통해서 저를 확인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오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화이팅!